너와 잔챙이 들어왔구나. 야 이거 연예계 잔챙이들 아주. 야. 그리고 너는 왜 나왔어? 돈 벌어야죠. 너 바쁘잖아. 바쁜데. 너 그 뭐야 만남의 광장. 끝났죠.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슬슬 기어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렇지 뭐 주워 처먹을 거 없나? 너 랩도 그냥 우리 하게. 아니 우리 그냥 하게 랩도 늙은 사람들끼리 좀 하게 랩도라고. 형 진심으로 응원하고 같이 그 오늘 텐션 같이 올려주려고 왔지 뭐 제가 밥그릇 뺏거나 이런 거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. 영탁이가 하도 친하니까 그냥 동네 동생 같아갖고. 언제부터요? 어? 언제부터? 아는 형님 몇 주 전에 녹화하고 나서. 아하, 그때 처음 보고 또 너는 이렇게 달려. 아는 형님은 두 번이나 뵀죠. 네. 너는 사실은... 그러지 마. 아는 형님 팔자. 넌 아는 형님의 존재감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기 와서 이런 척을 하고 있어.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. 왜 아무 말도 못하면서. 왜 남의 프로 와갖고 너가 거기 깔짝대. 형 거기서는 내 역할이 그 역할이야.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야, 역할이 없으면 나가지를 말아. 그러니까 형 봐봐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이 형은 힘들면 그만해도 되잖아. 야 어떻게 그만해? 아 그래? 왜, 어? 왜 그만해야지? 69억이라는 빚을 아직까지 갚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갚고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왜 세 명이 어떻게 왔지? 아니 그냥 내가 보기에는 세 명이 지금 싱글로서 우리한테 제대로 한번 엉기려고 온 것 같아. 아 그래요? 몰라요. 왜냐하면 연예계 싱글 중에 홍기가 찼다고 해야 되나? 네, 싱글이라는 게 얘네도 잠깐이 얘네 미래를 어떻게 알아?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두 분은 저희가 온 게 싫으세요? 우리 시청자들이 잘 가요 어떻게? 아유, 왜? 계속 팔짱 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반기지도 않고. 아니, 사실.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그래도 구명인데 그래도 좀 반갑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냥. 오늘 그냥. 처음으로 준호가 사실 직계 후배 두 명이 온 거야. 그렇지. 무슨 말이세요? 아 그러면은 아 선배 대접을 해달라? 아니, 그거보다 아예예 선배님 예 선배님 박 들어보시겠습니다. 정수리 좋다. 예. 너는 인사 안 하냐? 난 너를 선배로 생각한다. 난 너를 선배로 생각한다. 아 KBS 직계잖아. 어디서 SBS에서 빌어먹다가 와가지고 SBS야 뭐. 그래서 지금 SBS 아니 준호가 너 오기 전에 뭐라는지 알아? KBS 개그맨 되자마자 바로 술 사줘가지고 이뻐했대. 근데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바람에 뺨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. 아이 뭘 좋아해 좀 지어내지 좀 아이까지도 그걸 지어내고. 아 술 먹다가 네가 살짝 껄떡거려서 안 갔다 그래. 집에 있을 때지 뭘. 강산동에서 막 그 원동형 포장마차 할 때 내 여동생인데 네가 살짝 옆으로 오더니 막.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야? 결혼 안 했을 때. 아직도 저 여동생 가지고 물거 먹으려고. 아니. 이게 팩트야. 아니 난 또. 그럴 수 있지 뭐. 그렇게 통한다고 얘기해? 아유 반갑네 우리 후배들. 아유 반갑네 우리 후배들. 갑자기.